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연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연립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는 c 라는 논과 뭐 a-x 플러스 b-y는 c-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다시다. 네. 이게 다시야. 이거를 영어로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해.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할 때. 오케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c'. 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놓은 게 연립 방정식이다. 그럼 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 달라. a랑 다른 수라는 뜻이야,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x 빼기 y는 6이라는 논과 x 빼기 y는 6 뭐 이런 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x 더하기 y는 3 뭐 이런, 아니, 2x 더하기 y는 3 이런 논이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 두 개가 연립이 됐다라는 얘기거든? 요 놈은 해가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 놈도 해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놈의 해를 몇 개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7 빼기 뭐 7 빼기 1 1도 있을 거고 7,1도 있을 거고 또 9 빼기 3 9,3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 6 빼기 0 뭐 6 빼기 0도 있을 거고 9 빼기? 8 빼기 2 8 빼기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자,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 x가 1이면 y가 얼마 됩니까? 1이겠지. 그치? 네.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네. 여기에도 x랑 y가 마이너스인 걸 좀 따져볼까? x가 만약에 5면 x가 5면 y가 얼마? 마이너스 1. x가 5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네. 그치? 마이너스 1. x가 4면 마이너스 2. x가 3이면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있지. 3 맞아. 근데 얘들아, 이렇게 수많은 해들 봐. 이렇게 수많은 해들 중에 서로 겹쳐지는 게 있거든? 얘. 그치? 이렇게 겹쳐지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 연립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가. 얘는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어 없어? 안 돼. 얘도 안 되지. 근데 유일하게 얘만 여기에 양쪽에 둘 다 들어갔을 때 이거를 둘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놈인 거야. 이게 바로 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의 방식. 둘을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찾는 게임이야. 3번이요. 3번 해볼까? 네. 자, 뭐냐면 xy가 자연수래요. 자, 봐봐. xy가 자연수래. 얘들아, xy가 자연수라고 조건이 나왔잖아. 그럼 x랑 y에다가 그냥 양의 정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0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왜요? 다른 거 아니야? 자연수라고 나왔잖아. 네. 0은 자연수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0도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는. 마이너스 자연수예요? 마이너스는 자연수니? 아니야. 자연수는 자연스러운 수야. 아, 내추럴 넘버 모르는. 뇌추리야. 내추럴 넘버. 뇌추리얼 넘버. 자, 그래서, 봐봐. 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놈이 있고 x 플러스 4y, 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놈이 있대요. 네. 자, 그럼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라고 했으니까 요거가 될 수 있는 x, y를 따져보자. 네.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네. 안 돼요. 얘가 9가 나와야 되잖아. 네. 네. 안 돼요. 근데 y가 4분의 9가 되어야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요,
얘랑 지금 x랑 4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좀 더 커 보여, 그치? 네. 그럴 때는 이쪽을 먼저 생각을 해주면 편해. y가 1일 때 2. y는 10을 없어. y가 1이면 얼마야? x는 6. 6이 맞지. y가 1이면 x는 6이야. 그럼 순서상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 6,2라고 써줘야 돼? 1,6하고 써줘야 돼? 6,1. x가 먼저야? 6,1 이렇게 써주는 거야. 6,1. 됐지? 자, y가 2인 경우 한번 따져볼까? y가 2면? 2,2. 어, 2,2. y가 3이면? 마이너스. 어우, 안 돼. 그치?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해가 자연수다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됐지?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7의 해. x 더하기 y는 7. 요거의 해를 순서상을 이용해서 나타내달래. 한번 따져볼까? x랑 y가 될 수 있는 게? 1,6. 또. 2,5. 3,4. 또. 4,3. 0,5. 5,2. 6,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해는 누구야? 6,1. 그러니까 요 놈이 뭐다? 요 두 개를 연립한 상태의 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 저거 다 써야 돼요? 그렇지, 써버려야지. 자, 되셨죠? 아니.